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실패 반복으로 굉장히 낙담 중에 이제 AB임을 왔어요. 그러니까 제 것도 다 이제 망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에서 소상공인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배워서 자금을 받아가지고 저도 이제 뭔가를 시작했고, 또 교회 자매들도 도와줘가지고 그 자매들은 가게를 지금까지 하는데, 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라에다가 이제 돈을 그 사람들은 안 갚아도 되고, 저는 돈을 안 썼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갚고 있거든요. 안 그냥 썼기 때문에 코로나 네네. 때문에 오케이 사업은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냥 막 개인적으로 쓰기에는 그치 사업이 그건 일을 개인적으로 안 쓰라고 하고 준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2년으로 해서 나눠서 이제 갚고 있는데, 이제 계속 실패보다 더 힘들었던 거는 교회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왜 쟤는 저렇게 하는 것마다 안안 되나, 되냐 이런, 예. 하나님은 그렇게 저기, 뭐, 열심히 믿고 맨날 쫓아다니고 예.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막 쭈그러드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서, 그치 쭈그러들면서 이제 사람들도 만나기도 싫고, 그래서 사람들 인간관계도 많이 안 만나고, 이렇게 약간 고립된 상태에서 이제 ABM을 왔는데, ABM에 와서 이제 처음으로 진짜 구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었는데, 그게 이제 아버지 때문에 온 거였다라는 건 알고 있었고, 제가 이제 치유학교에 10년 전에 다니고 축사를 10년이나 했는데, ABM 와서 보니까, 이게 6개월 만에 했던 게 10년 한 것만큼 이제 돌파가 되니까,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 내가 뭐 했지? 그 교회 다니면서 뭐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야, 쉽고 빠르게 예전에, 재밌게야 그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좀 기쁜 면도 있었지만 좀 억울한 면도 있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랬겠네. 돌파돼서 너무 기뻤는데, 반대로, 아, 내가 왜 이거를 이제 이제 알아서, 알았나? 하나님 왜 나를 여기 이제인도 하셨어? 그러니까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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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바닥을 친 다음에 오게 하셨나, 그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이제 굉장히 많이 돌파가, 첫 번째로는 그 생각의 돌파예요. 제가 그 생각에 굉장히 소망 없음, 하나님 믿어도 되는 게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여기 오면서, 이제는 하나님 좀 도와주시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 다음에 또두 번째는 내가 빛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빛 왜요? 수업을 하면서, 아, 내가 빛이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내 자신의 내가 너무 훌륭한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애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좀제 자신을 좀 찌질이도 보고 살았게 많이 눌려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수업을 하면서 하나하나, 아, 내가 이제 좀 소망도 생기고, 내가 자존감이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예전에 했던 행동들을 안 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좀 특이한 행동을 한게 식당에 가서 이제 점심 때 제가 좀 늦게 가서 밥을 먹으면 식당 주인 아저씨가 식사를 해요. 근데 누군가 이제 돈을 내면 결제를 하면 다 먹고 가야 되는데, 아, 저 아저씨 일어난 김에 결제를 하게끔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벌떡 일어나서 가서 카드를 결제를 하고 와서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은 저게 직업인데 내가 왜밥 먹다가 벌떡 일어나서 저 사람 힘들까 봐 내가 그 짓을 하지? 그치, 그것도 뭔가 뒤에 있는 거야, 그게 종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치. 그게 어릴 때 이제 밥 먹다가 남 동생하고 아버지 물 떠다 주던 습관이, 그게, 아, 그래, 그러면서 그게 그게 딱 깨져서, 오래가 지겨워, 그죠? 네네네. 지긋지긋이야, 그렇죠. 그 사람은 직업이고 나는 돈을 내면서 밥을 먹는 사람인데, 그 그니까. 사람한테 맞춰서 내가 그 짓을 했다는 게딱 깨달아지면서 안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왜 이랬지? 그러면서. 이제 깨달아졌어. 이게 우리는 진짜 네. 깨달아야 돼, 계속. 네네네. 인라이튼 돼야 돼, 인라이튼. 네네네. 사소한 게 그런 게 맞게 자꾸 깨닫으면서, 옛날에는 사람들한테 그냥 파묻혀서 튀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그냥 같이 이렇게 묻혀가는 걸 좋아했는데,
이상하게 요즘에는 사람들이 저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뭐 먹고 싶은 거, 내가 나를 이렇게 맞춰주면서 이렇게 다니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오, 본의 경제성 많이 아니게, 올라갔다. 네네, 본의 아니게 공주 대접을 받는 그런 느낌도 받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이제 그렇게 책을 한, 눌려갖고 찌질이의 영으로 왔는데 말이지. 그렇죠. 지금은 많이, 이제 많이 공주의 영이 왔다 밀렸죠. 이거지. 야, 네네네.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공주대전 봤잖아. 내가 그랬어. 찌질이의 영이 있을 때는 자꾸 나를 찌질이로 취급하는 인간들만 주위에 맨날 맴돌았다 이거지. 근데 네네네네. 내가 공주의 영을 가지니까 나를 대접하는 사람이 와. 여러분, 내가 네네네. 다스리는 거야. 내가 사람을 네네네. 끌어들이는 거야. 내가 찌질이면 찌질이들이 주위에 보이고, 내가 왕의 네네. 정체성을 가지면 왕 같은 사람이 오는 거야. 나를 왕으로 대접해 네네. 주는 사람들이 오고. 이게 네. 정말 제가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거 네네. 배우고 있죠? 너무 좋죠? 네네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체크를 했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는 하나님은 약자를 좋아하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는 성공하는 사람을 끌어당긴다고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냥 나는 성공한 사람들이 부담스럽고, 그냥 성공한 사람은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좀 이렇게 별개로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이제 사무실이 이제 대거 옮기면서 원재 회사에서 1, 2 하던 사람들, 아주 잘하는 사람들만 저희 회사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사무실을 하나 구해줘가지고 저희가 이제 원재 회사 보이는 가까운 쪽으로 사무실을 옮겼는데, 저희 회사 1, 2 하던 여자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건설 쪽을 하셨던 분인데 10년을 넘게 해서 매출이 2억이, 1년에 2억을 더 수입을 버는 여자였는데, 요즘에 건설이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제 거를 그 여자분이 코옥을 해주시는 거예요. 반대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진짜 딱딱 집어서 주더라고요. 근데 너무 가만히 앉아서, 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 사람, 나의 도우미가 대단한 사람이 나의 도우미로 오는구만. 그렇죠. 그리고 먼저 번 회사에서 다그 사람 거 찾느라고 난리였는데, 그 사람이 건설적 오다가 없으니까 내 오다를 갖다가 막 찾아주는데, 야, 여자는 그 여자하고 나하고 두 명밖에 안 왔는데 그렇게 내걸 찾아주는 거야. 그래서, 아, 요즘에, 야, 이게 내가 성공한 사람들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구나. 그거를 이걸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런 일이 진짜 있네. 전혀 남들이 얘기하면 놀랄 일인데, 그러니까 이런 진짜 놀랄 있는. 일들이 우리는 계속 일어나는 게 정상이야. 왜 우리는 하늘에 사는 자들이니까 맨날 땅에서 빡 박히면서 내 노력한 만큼만 사는 거. 이거는 여러분 저기 막 옛생 옛사람 그옛 아담은 어때? 이 가시가 나. 저주 땅이 저주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네가 아무리 열심히 일했어도 가시가 나기 때문에 맨날 개고생하는 거야. 그 열매는 이만큼 일했는데 열매 요만큼 있는 거지. 이게 옛사람의 삶. 근데 우리는 노력은 요만큼 있는데 열매는 이만큼 있어. 왜? 덮과 꿀이 흐르는 땅. 너가 이 기름 부음 기름진 땅. 얘 너가 들어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게 그냥 기적이라서 이런 게막너 잘하니까 좋은 거보다. 어? 이 너는 달콤한 자다. 경은 자매님, 이게 지금 지난 게 억울하다는 생각을 했잖아. 아,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소중한 걸 아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또 ABM이 소중한 것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소중한, 이런 것도 있구나. 신세계도 막, 억울할 건 하나도 없어. 아니, 이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오늘 돌파한 거야. 그분들이 꼭 못해서 돌파가 안된 것도 아니에요. 이게 겨우 쌓이고 쌓여서 에너지가 꽉 차니까 ABM이 돌파하는 거지. ABM이 또 그들보다 꽉 찼기 때문에 한 것은 꼭 그렇게 생각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과정을 거친 거예요. 프로세싱을, 자매님은. 예. 그래서 모든 게 감사한 거야, 자매. 억울해하지 마세요. 이날이 있기 위해서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 시프팅해 가면 되는 거예요, 자매님. 그래요. 예전에서 기도, 박사님하고 선교사님 기도해 주신 거, 그거를 사실은 아침마다 계속 들으면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자꾸 오다가 엄청 오고, 막 조금 너무 막 눈에 띄게 막 바뀌고 있어가지고, 아,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어떤 기도를 해줬는데 우리가? 가난의 영 축사, 부정 강화 축사. 그랬구나. 너무 좋아요. 우리 경훈 자매님은 계속해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계속 보고 갈 거예요. 왜냐면 그 경훈 자매님 DNA가 그동안 고생 이렇게 하면서 뚫고 찌질이도 있었던 적도 있고 있었고 이제 ABM에 와서 이렇게 빠르고 쉽게 재밌게 이런 거 하면서
쌓여가지고 초자연적인 사람이 됐어요, 사실. 이 초자연적인 거 믿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게 되다 보니까 초자연적인 믿음에 온 거죠. 그래서 이제는 초자연적을 이제 보게 되는 시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매님 지금. 네, 아멘.